안녕하십니까. 개츠키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츠키 정필승입니다. 저희 한 달 사이에 헤어스타일도 많이 바뀌고 옷도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가을 겨울 뭐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한 개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과 이어서 비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동일한 제품의 케인 958 데모를 준비를 했고 동일한 차종인 셀토스를 휘발유로 준비를 했습니다. 약 6만 킬로 정도 탔으니까 이제 노후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휘발유 완전한 연소기관이라고 불리고 있는 휘발유 차량에서는 과연 어떤 배출가스가 나오는지를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블루투스 어플로 연결을 해가지고 실시간 값을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했어요. 그럼 바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구에 프로브를 넣었습니다. 지금 어플로도 이제 화면에서 나중에 볼 수 있으시겠지만 깊숙이 꽂자마자 산소 농도가 아주 빠르게 떨어지는 걸 보이고요. 과연 이제 가솔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녹스도 배출이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 촬영 때 누가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한 게 과연 주행 중에는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한번 주행 테스트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떨어지면은 신호 좀 주세요. 안전하게 저희 회사 주차장 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살 가는 것 정도로는 뭐 수치에 큰 변화가 없네요. 한번 직진 코스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기계 안 떨어지는 거 보니까 자석이 확실히 강하긴 합니다. 요 정도 주행한 걸로는 가스가 전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한번 파킹에다가 일산화탄소가 조금은 나오네요. 주행을 하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파킹을 하고 한번 공회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속도의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공회전하고 난 다음에 일산화탄소가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휘발유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이제 엑셀을 갑자기 밟거나 하면은 배출 유해가스인 일산화탄소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녹스는 전혀 나오지 않네요. 뭐 여러분이 운전하시면서 노후 경유 차량 단속은 본 적이 있으셔도 노후 휘발유 차량 단속은 본 적이 없으신 거랑 뭐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휘발유 차 많이 사랑해 주시고 뭐 이왕이면은 보조금 많이 나올 때 전기차 구입하시는 것도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환경을 위해서.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휘발유차와 노후차를 경유해 볼 수 있도록 비슷한 준비물을 갖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다음 영상에서도 또 재밌는 측정기와 재밌는 뭐 보조 출연자를 데리고 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